보험을 사랑하고 보험 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빗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강 검진 시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위 용종, 대장 용종 제거 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용종, 위 폴립이란 위 속에서 주변 점막으로부터 혹이 자라서 위의 내강을 향하여 돌출된 병변을 말합니다. 위 용종은 대부분 위 내시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비종양성 용종으로 대장 용종은 대부분 종양성입니다. 대장 용종은 대장의 내강 쪽으로 점막의 표면에서 돌출된 용기물이며 대장 용종은 대장암을 발달할 수 있기에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용종 전체를 제거한 후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술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1종, 손해보험에서는 질병 수술비와 실손보험에서는 병원비가 전체 보장이 되는데요. 보험금 청구 서류로는 수술 날짜, 수술명, 질병 코드가 기재되어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첨부해서 보험금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 큰 사고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자잘한 사고로부터 인한 모든 보상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아낌없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